짤단 기아들이 많이 산다는 기아에 왔습니다. 여기서 퀘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로제에 냅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코르나 퀘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바디농굴에 앞에 있는 산적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괴물 퇴치. 자, 여기서 가만 놔두면 번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릴 거예요 라고 하는데, 투명 괴물을 잘 조사해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뭔가 그 투명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그걸 이제 실상에 적용을 하면은 진짜 대박일 텐데. 일단 요 상태에서 엘레노아 레벨이 올랐으니까 새로운 정령,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정령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나 올 마력. 그리고 출발 전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텐트를 쓰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여관에서 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난난난난난난. 네, 원래 라엘을 데리고 가면은 라엘이 그 마법대학교에서 책을 찾아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될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퀘스트를 항상 라엘을 데리고 했는데 그냥 한번 요번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마법대학교 가보겠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원래 그 라엘을 데리고 가면은 라엘이 그 형 이거야 이거라고 막 그러면서 책을 마음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어빈이 이거 마음대로 가져와도 되냐고 그러면은 또 라엘이 이제 괜찮다고, 나 여기 학생이라고 그러면서 갖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보고, 그냥 대사만 보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극공 어빈은 도대체 얼마나 센 거예요? 이따가 그 스코티아를 상대할 때 그때 극공 어빈의 뭔가 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나난난난난. 네, 제가 알기로도 필수가 맞긴 맞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랑 대사 이벤트 뭐 그런 게 있을까 해서 와봤는데 아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여기였나? 여기있네. 고등 마법 독본. 모습을 감춘 괴물을 밝혀내는 마법. 자, 속임수에 속임수를 덧붙여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에, 그리고 이런 복잡한 도형 이미지를 잡는 것만으로도 큰일이에요. 마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상당히 무리죠. 이 학교의 학생이라면 어떻게든 하겠지. 분명히 라엘이 여기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대사가 나오죠. 요렇게 라엘을 데리고 와라, 요런 이벤트가 나오는데, 아, 여기 아니구나. 오케이, 요것만 딱 듣고. 라엘이 지금 바로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레어메탈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어메탈 입수. 뜻 있는 연구를 위해 레어메탈 도리아 교수에게 가지고 갈 것. 꿈의 고대 금속에 대한 도전을 라고 하는데, 요거를 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도리아 교수한테 먼저 갔다 와야 됐었나? 잠깐만요. 기아 광산. 그러네. 아, 귀찮아. 또 마법대학교 가야 돼? 기아 퀘스트들은 마법대학교에 가는 퀘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귀찮게. 난난난난난. 신형점퍼의 경우 어빈이 정령소환 가능하죠? 네, 가능하긴 한데 구형점퍼도 정령소환은 됩니다. 자, 데스케이크. 이것만 있으면은 마렙이 금방금방 올라요. 거기다가 새로운 물마법 레비아탄이 생겼죠? 요 녀석에 생긴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못생겼죠? 난난난난난. 아, 못생겼다. 저게 정령이여, 괴물이여. 이 영전에서 나오는 정령들은 1레벨 정령,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정령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정령들을 그냥 몬스터라고 해가지고 몬스터랑 섞어놔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정도의 흉측함, 흉측하고 괴물 같고 막 이상함. 자, 어쨌든 마법대학교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신들도 그렇고 신, 뭐 정령, 정령왕 그런 애들 다 흉측하게, 끔찍하게 생겼죠? 아, 필드 캐릭터는 이쁜데, 그죠? 난난난난난난. 자, 이 레비아탄 같은 경우는 마공이에요. 그래가지고 레비아탄을 쓰는 것보다 그 펜니를 쓰는 게 낫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 그거 생각나네요. 어떤 거요?
난난난난난난. 아, 성경에 그 생김새의 묘사가 나와 있구나. 오, 그래요? 그건 몰랐네. 그건 몰랐네. 제가 또 종교가 기독교인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날라리 종교인? 좀 그렇게 막 깊게 다니지 않는 좀 그런 사람이라 그런 거 몰랐네. 막 성경책 다 독파하고 그런 쪽은 아니라서. 자, 일단 마법대학교에 왔고요. 여기서 도리아 교수에게 다시 한번. 아니, 자네들이 레어메탈 찾으러 와주는 건가? 의뢰는 우리들이 맡았어요.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정말로 괜찮을까? 레어메탈이 있다면 괴물이 있는 아주 깊숙한 곳일 듯한데 실력에 자신 있는 건가? 일을 맡았으니 괴물과 한판 벌이가곤 되어 있어요. 오, 믿음직하군. 그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기로 할까? 라고 합니다. 자, 광산차가 위험해서 안까지 못 가는데 이렇게 도리아 교수의 특별 의뢰라고 하면서 쓰게 해달라고 하면 써줄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레어메탈 갖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아, 네, 따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이 방송 보신다고 합니다. 아니, 설마요. 설마. 그럴리가. 난나나나나난. 역시 데스케이크. 자, 이 데스케이크라고 하는 마법은 한 번에 4명을 타겟할 수 있으면서도 제일 긴 마법이에요. 모든 흑마법 중에서 제일 사거리가 긴 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까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 한꺼번에. 마무리 못했네? 웬일? 나나나나난 난나나난난. 그래도 이렇게 턴을 바로 잡으면서 또 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금방금방 오릅니다. 이 데스케이크만 딱 배우고 나면은 흑마법사들이 다 날라 댕기죠. 심지어 마티마저도 이렇게 몹들이 많이 나와도 데스케이크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좀 자주 나온다. 자, 오늘은 아까 말했던 대로 딱 그 뭐시기야 레어메탈 퀘스트까지만 하고 그 발크드랑 세타 쪽 갔다가 거기서 뭔가 좀 그 특수 아이템이 있는 동굴 퀘스트가 있는지 보고 거기 중에서 건질 게 있다 그런 거 하고 없으면은 바로 스코티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신기하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만 딱 무교고 그 다음 나머지 3명이 기독교.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상황에서,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지금 상황에서 좀 건질만한 데가 그 사역이랑 그 다음 마봉 그렇게 두 개 정도일 건데 다루인 동굴에 가는 퀘스트가 지금 중장에 뭐 있나? 다루인 쪽에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뭔가 건질 텐데. 자, 이렇게 끝이 났고 루티스가 마력을 꾸준히, 예전에는 마날 다 못쓰고 회복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데스케이크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요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마날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법이 그 흑마법의 거의 뭐 밥벌이 스킬이라 볼 수 있죠.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안 닿네. 딱 한 칸만 더 왔어도 닿았을 텐데. 저 경험치는 이제 정유한테 뺏기겠네. 저는 마리아 카잔스키가 더 좋습니다. 특히나 그 초기 버전. 와, 뭐 한 칸 갈 때마다 전투가 계속 나오네. 창세 이전에 그 마리아 그 캐릭터의 초창기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색해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좋습니다. 저는 창세 이전 캐릭터예요. 아, 리엔. 아, 그러네. 리엔도 있구나. 리엔 이쁘지. 리엔이 많이 이쁘지.
난. 자, 팬일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고, 일단 여기서 마력을 다 썼기 때문에 텐트를 써야, 그래야 정령술사라던가 나머지 애들 경험치를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찍에다 힘이 부각된 캐릭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리에는 그냥 평범한 소녀일 뿐이죠. 시칼 들고 다니는. 시칼려. 자, 이렇게 7피스카를 손에 넣었고, 마을에 돌아와서 드디어 레어 메탈이라고 하는 진귀한 금속을 얻는 그런 퀘스트를 할 수 있는데, 요 퀘스트를 만약에 이렇게 중장에 해두면은 종장의 레어 메탈 소드라고 하는 아주 귀한 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긴 하지만 별로 안 좋은 그런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금요일이구나. 제가 그 택배를 하나 시켰는데, 오늘 시켰는데 내일 안 오면, 아, 토요일 날도 요즘은 배송되지. 아, 참 상관없겠구나. 예전에 저 어릴 때는 토요일 배송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 착각했네. 헤, 자네들이 도리아 교수의 의뢰를 받은 거야. 괴물이 득실거리는 기아광선에 잘도 들어갈 마음이 생겼군. 레어메탈 찾는 것만이 아니라 괴물 퇴치도 해주면 이쪽도 큰 도움이 되겠어. 자,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데, 이 광산이 몬스터의 클래스가 최후반 몬스터급이 나오기 때문에, 뭐 자모스, 컨페 이런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후반 정도 아니고 그냥 후반? 그런 몬스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 아, 내일 메인보드가 저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저는 그 램을 시켰거든요. 램 8기가짜리를 하나 더 주문을 했는데, 그게 좀 오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장착해서 써보게. 네, 램. 난. 그럼 총 몇이에요? 24기가예요. 자, 여기서는 전투를 자동으로 하면 살짝 위험해요.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서 이렇게 대열도 바꾸고 좀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여기선 이쪽에서 왼쪽이었나? 램 좋으면 어떤 게 좋아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여기 아니었는데? 잠깐만, 나 잘못 든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짱 좋습니다. 나란. 일단 그 램이 높으면은 게임을 할 때 로딩 시간, 뭔가 특별히 그 고사양 게임 같은 거 할 때 로딩이 좀 긴 게임이라던가, 뭔가 장면 전환할 때 로딩 있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 할 때 로딩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프레임이 좀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램이랑 그래픽카드가 지금 굉장히 치솟고 있잖아요. 가격이 거의 뭐 한 달에 4,000원꼴로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겁나 비싸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16년 5월 이전에 그때 램을 봤을 때 8기가짜리 삼성전자 램이 35,000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지금은 9만 얼마란 말이에요. 그나마 싼 데가 8만 얼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기다려보려고 했거든요. 좀 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좀 떨어지겠지 싶어가지고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안 떨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램 같은 경우는 그 생산하는 지역이 아니지, 생산하는 곳이 딱 세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라던가 그 뭐 핸드폰 그런 쪽에도 그쪽 기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을 하지를 못한대요.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많이들 사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라서 그거는 기다려봐야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35,000원짜리를 8만 얼마에 샀습니다. 젠장.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아,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래픽카드도 그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 났고. 자, 여기서 아마 위일 겁니다.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네, 세 군데래요. 세 군데. 만드는 곳이. 근데 거기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가 좀 귀찮으니까 전체 자동으로 하자. 어빈을 자동으로 해두면은 알아 싸우겠지.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이 약간 그 마법 공격에 강한 그런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방탄오징어한테 데스케이크 썼을 때 거의 뭐 눈꽃만큼 달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방이 강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자동으로 하기에 되게 애매한데, 근데 일단 어빈이 때려잡아주니까 일단은 전체 자동으로 했습니다. 그냥 상심 마세요. 세상 달관하게 되는군요. 자, 잠깐만요. 저 선풍기 좀 살짝만 돌리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아이쿠, 다시 왔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자꾸 이렇게 좀 긴 던전에 잡몹들이 많은 이런 데 와가지고 쓸데없이 잡담을 좀 더 하자면은,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처리를 좀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초파리가 생겨가지고 집안이 좀 초파리 천국이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초파리 보비트랩을 설탕이랑 주방세제랑 그 다음에 그 식초 이렇게 1대1대1로 섞어가지고 보비트랩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봐서, 인터넷에서 본대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오늘 일어나서 보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약 뿌리고 자겠습니다. 그냥. 자, 65피스카. 피스카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여기. 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 맞긴 한데 부모님은 거의 안 들어오세요. 일단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따로 일하시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거의 뭐 일주일에 많아야 한 번 안 들어오실 때가 많고, 그 서울 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식충식물. 예, 그러게. 아까 안 그래도 그 말 나왔었어요. 파리지오 키우라고. 네. 아, 저 서울 토박이에요. 고향도 서울이고, 태어난 곳도 서울이고. 피스카 로제로 왜 안 바꿨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바꿔요. 어차피 계속 쌓일 텐데. 이제 슬슬 뭔가 살 게 생겼을 때 그때 바꿔가지고 살라고 일부러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고향과 태어난 곳의 차이가 아무래도 처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던 곳이 고향이고, 그 태어난 곳이 그냥 태어난 병원 있는 지방. 그게 아닐까요? 잘 모르겠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네, 이거는 딱히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어른이니까 그냥 말로는 태어난 곳은 당연히
출생한 병원, 출생한 지역이겠고, 그 다음에 고향은,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쭉 지내온 그런 곳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은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게 잡히지 않을까요? 뭐 마음의 고향이란 것도 있고 요건 조금 다르지만 사춘기 이전까지 살던 곳 나나난 아니요 닭 안 먹었습니다 저 오늘 먹을 겁니다 오늘 오늘도 먹고 이제 토요일 날도 먹고 네 아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이 방으로 아우 좋네요 네 어 좋습니다 마음의 고향은 이지렌의 방 이지렌 방송 아우 좋네 완전 좋네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은 이제부터 이지렌의 방송입니다 미안합니다 농담이에요 야 피닉스 마공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탕오징어의 HP를 저 정도로 깎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물공, 유일한 물공 술사인, 물공이 제일 높은 녀석인 어빈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방탕오징어를 마법으로 때리려고 다들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어빈이 거의 다 접근을 했으니까 잡을 겁니다. 난난난난난. 좀 잡아라, 좀 빨리. 정령들 턴이 너무 빨라 진짜 행동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렇게 약하게 때릴 거면 때리질 말지 그냥 어빈한테 넘겨주면 얼마나 편해 자 막타는 피닉스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잡긴 잡네 이래서 여긴 수동을 해야 돼요 지금 자모스 같은 애들이 안 나와서 다행이지 자모스 같은 애들이 좀 나와주면은 잡는데 더 오래 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자 안반에 본 적도 없는 광채의 금속이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레어메탈, 신비한 광채의 금속이네. 어빈은 레어메탈을 손에 넣었다. 요걸 이제 도리아 교수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무려 5천짜리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네, KKS님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꾸우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유. 바이바이. 난난난난. 난난난난난. 요 위치는 마음에 든다. 어빈이 앞에 있고, 이제 정령들 앞에 소환할 거고 네 물러가시옵소서 네 방사능 뿜고 있는 광석 아닌가요? 그럴지도 몰라요 약간 합성 방사능 소재 자 어빈이 이제 원래 기능력이 되게 낮았었는데 무술 레벨이 좀 오름에 따라서 기능력이 자연적으로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적당한 기능력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런 것도 좀 피하고 원래 고트 컴패 정도면은 중상급 몬스터기 때문에 잘 못 피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잘 피하는 거 보니까 어빈도 좀 기능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잘한다 피닉스 반격 레비아탄은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약하지 구리지 거기다 마공이지 유일하게 좋은 거라고는 맷집 펜일보다 맷집이 좀 더 높다. 자, 루티스. 와, 40일 남았네. 곧 오르겠네. 그리고 어빈의 물리 레벨이 하나 더 올랐는데 체력이 거의 안 올랐네. 2 올랐네요, 2. 그리고 기능력은 87. 요 정도면 꽤 높은 상태긴 한데 스웨어 블레이드를 빼면은 기능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저거를 보충해줄 뭔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럭키링 같은 거를 살라고 하면은 3만 골드나 아니, 골드 아니죠. 로제죠. 3만 로제나 들기 때문에 그럴 순 없고 돈이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나난난 물정 5단계면은 오로보로스인가? 그게? 난난난나란나란나란난난난나란나란난 저는 아무리 봐도 정령들은 1단계 제외하고는 다 못생긴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다 못난이들 자 여기서 나온 몬스터들은 그 마공이 잘 안 통하는 그런 몬스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애들은 그나마 좀 쉽게 쉽게 잡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 나가기까지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텐트를 쓰고 싶지 않은데 텐트를 써주면 루스틱스가 좀 마법을 쓰고 빨리빨리 갈텐데 쓸까 그냥? 난난난난난난난난 아 소라에서 용 튀어나온 애니메이션 멋있어요. 맞아요. 그 5단계 정령들은 애니메이션 속도를 좀 보통으로 한 다음에 보면은 다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봐줄 가치가 있는 애들입니다. 반격당했고 아우 느려. 야 얘도 사거리 길구나. 그나마 피닉스가 때려주니까 다행이다. 레비아탄 약해가지고 오케이 마무리 됐네. 나란 그래서 제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스코티아가 좀 플레이타임 길기 때문에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자모스 나왔다. 스코티아한테 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슬슬 갈 준비하겠습니다. 스코티아 쪽으로. 여기선 펜닐. 오 레벨업 좋아요. 나란. 네, 에이도는 제일 마지막에 잡으려고요. 뭐야, 차 500인가? 왜 이렇게 약하지? 오, 회피! 웬일. 차 500이네? 뭐야, 자모스가 아니잖아. 자모스가 아니라면 껌이죠. 어, 크리티컬 히트. 현자가도 괜히 썼네. 자모스인 줄 알고 쫄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회피할 때마다 띠 하는 소리가 나는 걸까? 이거는 그 만들 때 의도하고 만든 소리일까? 아니면은 뭔가 시스템상의 오류거나 버그일까? 아마 의도하고 만든 소리겠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모르겠네. 자 오징어 한 마리가 도망갔습니다. 피스카가 좀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런 뭔가 시스템상의 소음 같은 거를 넣어놨을까? 아 회피했다고 축하! 회피 축하 축하음! 난난난난 자 여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다 왔네요. 오케이 여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빈의 HP도 적당히 달았네. 딱 많아도 다 쓸 정도로. 돈 비싸게 주고 뭐 사먹었는데 예, 이거 먹어서 후회된다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많죠. 엄청 많죠 그런 건. 뭔가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있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비싼 음식을 안 먹거나 그런 경우 아니라면. 나난난난난난난난 아 해운대 뱃지 근데 저는 딱히 이거다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뭔가 많아서. 자 이렇게 레어메탈 가지고 나왔습니다. 헤 레어메탈 찾았나? 베테랑 왕부도 한 해에 한 덩어리 찾으면 운이 좋은 편이라는데 어서 도리아 교수에게 전해줘서 기쁘게 해드려 라고 하는데 일단 가기 전에 회복하고 MP를 채운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난난난난난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회복 쭉 하고 마법 레벨 1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잘 거니까 다 채우고 쓰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사람의 성격 차이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뭔가 돈이 아까운 경우 먹었는데 너무 맛없어 돈이 아까운 경우 그 경우보다는 반대인 경우를 더 잘 기억해요. 딱 그냥 적당한 돈 주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를 저는 기억을 많이 합니다. 약간 긍정적인 타입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얼마 전에 먹었던 그 이자와의 규카츠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난난난난난 자 봅시다 어디 보자 전투 설정 전체 대기 루티스 자동 뮤즈 자동 네, 숙대? 저는 성신여대 쪽 갔었어요.
아, 위내 시경 받고 먹은 갈비탕. 아니, 왜 그렇게 내시경을 받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시경 받고 그런 거 먹으면은 살짝만 뜨거워도 아플 텐데. 아니, 왜 그렇게 무리하셨대? 난난난난난. 어, 그래요? 근데 지점이 다르다고 맛이 그렇게 틀릴 것 같진 않은데. 어, 저는 규카치 진짜 맛있었는데 이제 왔고. 그 정도란 말이요? 저는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막 이런 느낌이었어 저는 그때. 아, 성신여대가 본점. 내가 먹은 게 본점 거구나. 난난난난난난. 어, 레벨이 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루티스가 슬슬 오키사이드 서클이라고 하는 상금 마법을 좀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오늘 처음 오신, 처음 재방송을 오신 분들 중에 뭔가 방송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요런 장르 게임을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즐겨찾게 해주시고 자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여를 바꾸겠습니다. 아까 그 자모스 때문에 바꿨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가스 맛이 난다고? 어, 그건 좀 심한데? 저는 입에서 살살 막 녹는 그런 소고기 맛이었는데. 얼마나 못하면 그렇게 맛이 없지?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 오래 방치는 느낌? 그렇구나. 오, 다음부터는 지점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먹으러 갈 때 그냥 가깝다고 막 가고 그러지 말고. 자, 30피스카 일단 마법대학교에 다 왔습니다. 드디어 이 레어메탈 광석을 주고 돈을 받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옷, 옷! 레어메탈 찾아왔군. 대단하군. 어서 보여주게. 흠, 이것이 레어메탈인가? 레어메탈이 약간 떼어들었다. 연구 재료론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지. 나머진 자네들이 기념으로 가져가게. 기념으로라니 괜찮을까, 어빈? 상관없잖아, 필요 없다니. 그렇군. 두려의 수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레어메탈을 줬습니다. 받아들였다. 알선소에서 보수를 받는 것을 잊지 말게 라고 하는데, 이거를 팔면 참 큰 돈이 될 텐데 팔진 않는단 말이죠, 주인공 일행들이. 난 나나나나난 난나나나난난. 저는 그 신도림 쪽에 디큐브 시티 쪽에 몇 층이었더라? 8층이었나 10층이었나 그쪽에 있는 그 뭐시기였지? 파스타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었어요. 최근에 먹은 것 중에선. 나나나나난나나나나. 역시나 항상 이렇게 12시쯤 넘어가면은 이제 슬슬 사람들이 배고파지는 그런 시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먹을 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난난난난난난난난난.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어, 가보고 싶다. 어, 저 가보고 싶어요.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보고 싶어요. 그르르님 말 듣고 나니까 가보고 싶다.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 자, 여기서 5000골드를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환전해서 드디어 명검 브류나크라고 하는 무기 중에서, 그러니까 칼 중에서 제일 강한 칼을 살 건데 그거를 어빈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끼면은 기능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력을 현재 가드 보충을 해야 돼서 현재 가드를 좀 빵빵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난나나나난난난난난난. 예, 그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또 이 사람이 맛있다고 해도 난 그거 진짜 노맛이던데 막 이런 분들도 있겠죠.
약간 그런 예로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그 아 갑자기 생각 안 나. 말하려고 딱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 매운 아구찜. 아구찜 같은 거 안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죠. 난난난난난 아, 엑스스플릿 그죠? 그거 나 자동 결제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매번 세 달마다 빠져나가가지고 이상해요. 네, 저도 자동 결제 안 했거든요. 한 번 그 그냥 세 달 결제만 했는데 세 달마다 매번 빠져나와요 그거 자동으로. 자, 투명경을 퇴치 이거는 라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온 김에 역시나 회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드디어 이제 스코티아 사정령을 잡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서서퍼가 마지막 탄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내일 할 때는 여기다 라엘을 데리고 와야겠네. 데려다 놔야겠네. 자, 루티세 레벨이 23이 됐잖아요. 19에 샤인블레드, 그 다음 22에 데스크웨이크, 그 다음 25에 오키사이트 서클이라고 하는 스킬을 봤는데 2렙이 더 필요합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이제 슬슬 루티스가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엘레노아의 저 풀어 그 막아놓은 거를 풀어될 것 같습니다. 엘레노아도 자동으로 오키 사이드 서클 그죠? 바로 그겁니다. 잘 아시네요. 난난난난난난난난 아, 그게 자동 전투를 맡기면은 오키사이드나 데카르나시온을 아예 안 써요. 무조건 데스크웨이크. 그다음 마나가 좀 모자랄 때는 일렉트로닉 큐브.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뭔가 좀 쓸 때는 데스크웨이크랑 오키사이드 그런 거를 쓰게 설정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안 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나가 18이 남았다. 그리고 몬스터가 딱 한 마리 남았다. 그래도 데스크웨이크 씁니다. 아니면 그냥 물공을 쓰든가. 그게 영전퍼의 최대의 불만. 나나나나나나난난 아하, 엘카르고한테도 그죠? 차라리 엘카르고한테 데카르나시온을 썼으면 좋겠어.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 만약에 마지막까지 자동으로만 한다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마법이 데스케이크입니다. 아, 잠복 정리요? 그죠? 일단 딜량 자체는 좋으니까. 근데 이게 초반이라 그렇지, 초반 몬스터라 그렇지 자모스, 방탕오징어, 뭐 다루다 이런 애들 나오면은 명함도 못 내밀죠. 이제 불정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폐기물. 자, 지금 상황에서 뭔가 특수한 아이템을 얻으러 갈만한 쓸만한 데가 다루인 쪽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아마 사역이랑 마봉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뮤즈랑 그 다음에 엘레노아 이렇게 둘한테 좀 무기를 주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게 나쁘지 않은데 거기 퀘스트가 이제 지금 그 발크드 쪽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난난난난난 근데 이게 뭔가 그 중장 이상 되면은 듀시스 지방의 퀘스트도 다 해야 되니까 올 알선소를 하려면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뭔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보면은 세타랑 발크드 쪽밖에 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엄청 많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난난난난난난난난 레비아탄 잔센도 못 잡네. 그죠?
일단 오늘은 딱 보니까 시간도 시간이고 바로 그냥 키트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트 쪽에 아무래도 이벤트가 좀 길다 보니까 그 호수의 괴물 모시 이벤트도 있고 바로 그냥 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오키사이드 서클이라도 좀 배운 다음에 가면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그건 좀 아깝네. 모시 아니 그런 모시옷 3배 옷